마음이 별로 안 좋아. 방금 여든을 바라보고 계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. 네, 그 어르신이 PC를 하나 새로 하시면서 기존에 한 20여 년 정도 전부터 모아놨었던 그런 자료들이 컴퓨터에 있는데 요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다른 컴퓨터 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새로 PC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어요. 근데 어르신이 얘기하시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었던 게 이제 내가 정리할 나이가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좀 잘 해가지고 안에 있는 자료들 다 옮겨서 하려고 지금 뜯고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더러운 PC들 안 만지는 거 아시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모질게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드를 분리를 했고요. 이제 이 하드를 분리를 했는데요, 이 하드에 있는 자료들을 다 살려서 이 PC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드에 자료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옮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, 20여 년 동안 이걸 모아가지고 가지고 계셨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. 정말 신기했습니다. 이걸 20여 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는 게. 이게 하드가 2008년식이에요. 2008년식. 히다치 거. 히다치. CPU가 4400인가? 제가 한 10한 3년 정도 전에, 나 군대 제대한 지 몇 년 됐지? 너 제대 언제 했냐? 내가 제대한 나 2007년인가? 2007년에 했다. 2007년에 제가 제대했는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썼던 게 그때 브리즈번 5200 플러스. 그때 당시에 제대하고 나서 산 PC가 브리즈번 5200 플러스인가? 그랬을 거예요. 그거보다 더 옛날 거예요. 아주 오랫동안 이상 없이 잘 사용을 하셨네요. 뭐 아까 할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기존에 뭐 몇 번 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. 뭐 먼지가 있어서 그렇지, 뭐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먼지가 있어서 그렇지 깔끔하네요. 요 하드는 일단 옮겨가지고 자료 이동을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, 뭐 배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여기 바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하드에 있었던 자료들을 지금 정상적으로 옮기고 있고요. 다 옮기고 나면 기존 하드를 뭐 배드 검사나 이런 것들 한번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여기 넣어드릴 거고요. 이상이 있으면 빼가지고 어르신께 이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낼 겁니다.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몇 시간째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 어르신이 한 말씀을 듣고 나서. 여러분들,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잠깐만, 다 건강하세요. 안녕. 어르신이 와가지고 뭐 내 인생 마지막 컴퓨터라 그러면서 안에 있는 자료들 정리한다는데 기분 좋냐?